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음 속에 크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너무 크신 하나님이셔서 무엇이라 표현할 수조차 없지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때를 부리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깃딧이라는 것은 악기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악기의 울림에 따라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더욱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나무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 우주 만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름만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엄 있게 다가오는지 다윗은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권능과 위엄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있다면 이 우주밖에 없겠죠. 다윗은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능과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존재들, 작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입을 막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존재를 원하신다면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혹은 사람보다 강한 짐승들도 많이 있고요. 하늘의 불과 우박들을 또 홍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원수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만들고도 남으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한 100살을 좀 넘게 살까요? 그리고 그 크기도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큰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피조물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태양도 달과 별도 사라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작고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우주라는 이 넓은 공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로 느껴지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시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가장 작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1절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죠. 원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많은 고난들이 놓여져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별것 아닌 이 모든 고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좋은 교회, 좋은 TV.